발달 지원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피해자 집단 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대건 보험사고 전담센터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동 발달 지원이 늘었는데요. 실비 지급 중단 위기감에 저희 보험사고 전담센터로 관련 문의가 근래에 증가하고 있기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 무료 소송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시기마다 필요한 대면 활동이 거의 막혔는데요. 결국 발달 지원 진단을 받으면서 한 달에 1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가까이 치료비가 들었는데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을 통해 실비 지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로부터 단체 공지를 받았습니다. 아동발달 클리닉 치료사 중에 미술과 음악 그리고 놀이치료 민간 자격증을 가진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을 시에는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작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발달지원 치료 실비 보험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집단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사무실로 방문해 주신다면 친절하게 무료 소송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민형사상의 대응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발달지연 실비 지급 중단으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지연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피해자 집단소송 참여 및 상담 02-525-5353 또는 010-6750-228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